네, 투데이 마감 시황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2231선까지 흐름을 보면은 어제랑 좀 반대예요. 어제랑 좀 반대인데 종가에 다가갈수록 자꾸 장중 저점 부근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690선 잠깐 보여주더니 지금 코스닥은 2시 구간에서 저점을 찍고 일단은 좀 시세를 회복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종목별들의 움직임은 오늘 흐름을 보게 될 때는 여전히 우리 콘텐츠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 개별 종목들 이렇게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시가총액 상위 1위 종목들은 괜찮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셀트리온에스케어 모두 플러스권의 움직임입니다. 오, CJ&M 7% 이상의 강세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오늘 시장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상윤 팀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참 마음을 놓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오늘도 중국 영향이 좀 큰가요, 팀장님? 그쵸. 그럴 수밖에 없고. 네.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을 좀 보면 아침만 하더라도 이렇게 강세를 좀 보였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이제 오후 들어서부터 술술술 흘러내렸고, 뭐 보합권에서 움직이다가 마감을 앞두고 다시 매물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때야 워낙에 이제 미국 증시가 강세를 좀 보였죠. 네네. 근데 거기에서 특징은 마이크론에 대한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것 때문에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좀 보인 거.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는 뭐 지수가 움직이죠. 거기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2월 5일 날 고점을 찍고 이제 감염자, 확진자 네. 수 자체가 증감 폭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었던 사항. 그러니까 2월 5일 날 4,000명 증가. 그다음에 2월 6일 날 뭐 3,800명 증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까지만 해도 하루 2,000명 증가 많이 낮아졌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글을 통해 가지고 이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뭐 이렇게 검색하는 네. 이제 그걸 이제 종합을 하면 구글 트렌드라는 그렇죠. 게 있잖아요. 예. 근데 그만큼 검색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은 관심이 많은 거고 공포감이 심한 거잖아요. 예. 그러고 그게 이제 2월 5일이 고점이에요. 아, 2월 5일. 그 즈음이 고점이었고 그 다음부터 훅 빠지는 이게 검색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네, 거죠. 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가 지수가 2월 5일 근처까지 2월 초에 가장 저점을 찍고 이게 줄어들면서 반등을 했던 그런 흐름이라. 근데 이게 뭐 이번에 상황만 그런 게 아니라 네. 매번 그랬어요. 네. 사스 때도 그랬고 뭐 언제든지 메르스 때도 그랬고 항상 이래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제 강세를 좀 보였는데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쪽에서 나왔던 내용들, 그러니까 반도체 업종 상승을 했고 네. 그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가 약화되면서 그 부킹닷컴 같은 여행주 네, 그다음에 뭐 윈 리조트라든지 뭐 크래비언 샌드 같은 이제 라스베가스 샌드 같은 네. 이제 카지노 그다음에 MGM 네. 같은 이제 호텔 레저 뭐 이런 것들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가장 안 좋았던 종목들이잖아요. 예. 그게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서 오전만 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다 올랐죠. 화장품, 그다음에 여행,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이 시장을 좀 이끌었죠. 이제 오후 들어서 갑자기 이제 뭐가 나오냐면 중국의 그 감염자 수가 15,000명이 증가해요. 근데 이거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네. 쉽게 얘기해서 이게 시간이 대기자들이 많아요. 대기자들이 많고 그 다음에 대기하는 도중에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서, 그 다음에 확진 의심이 드는, 뭐 한 90% 정도의 확진 의심이 드는 사람들까지 해가지고, 이것들을 전부 다 그냥 확진자로. 그러니까 이거 기준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게 통계 예, 방법이 예, 좀 바뀐 예, 거죠. 예,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15,000명이 증가를 한 거죠. 그리고 사망자도 많이 늘었고. 어떻게 보면 갑자기 훅 늘은 것처럼 보이네요. 근데 예. 그 결과 때문에 이제 나오고 나서부터 줄줄 흘러내리는데, 이제 문제는 그거가 다들 알고 있어요. 통계 방법이 바뀌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잖아요. 네. 의심을 하기 시작하죠, 이제.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네. 대해서, 야, 이거 좀 이상한데? 뭐 이런 내용들. 그런 사항들이 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 소위 말해서 심리적인 불안감이 또 커졌군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중국 증시가 좀 밀리고, 그 다음에 그 미국의 시간의 선물이 네, 네, 네. 한 0.5% 정도 빠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좀 문제가 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그런 확진자 수가 증가를 했다는 뜻은 나중에 또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키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건 그냥 빌미고요. 높은 밸류에이션 때문에 상당히 높아져 있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네. 없었던 수준이라고 보시면 그 돼요. 표현은 그렇게 밸류가 높기 때문에 조그만 악재에서도 굉장히 흔들릴 수 있다라고 말씀도 해주셨어요, 항상. 예. 거기다가 오늘 뭐 장중에 보니 그 동시효과 때 보니까 지금 뭐1.7% 이렇게 빠지고 지금 난리가 났죠. 아,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이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선물인데요. 그 네. 시청자분들도 나중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이고, 그 흔히 말해서 이론 베이시스라는 게 있어요. 네. 이 이론 베이시스는 선물하고 현물하고 가격 차이. 그러니까 선물 있잖아요. 301, 300.90, 뭐, 근데 이론가가 301.12, 뭐 이런 것들. 네. 그다음에 시장 베이시스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선물과 현물과의 차이. 근데 이거에서 이 시장 베이시스가 이론 베이시스보다 크잖아요. 만약에. 네. 그러면 이게 선물이 고평가돼 있다라는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선물은 매도를 하고 현물은 매수를 해요. 그래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끌어올리는데, 그쵸, 이것처럼 네. 이론 베이시스가 높고 시장 베이시스가 낮잖아요. 이럴 때는 보통 그 선물을 매수하고 현물을 팔아요. 저평가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예. 돼버리면 못 올라가죠, 네. 시장이.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옵션만 길이기 때문에 이런 네. 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오늘이 이게 옵션만 그게 더 길입니다, 빠지는 거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의 막판에 좀더 밀린 부분은 그 옵션만 길이기 때문에 조금은 영향을 받은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거래소는 계속 내리는데 그래도 코스닥은 올라가려고 그러거든요. 그 영향도 있을 것 코스닥 같은 같아요. 경우는 예. 보면 별로 영향이 없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 때문에 빠졌다. 그건 이해가 돼. 뭐 차익 매물이 나올 수가 네. 있으니까. 근데 그 통계 방법의 수정에 의해서 바뀐 거기 때문에 이게 뭐 확진자가 확 갑자기 증가를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반등을 주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 프로그램 매매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은 거고, 코스닥은 그와 달리 네. 영향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영향이 없는 거죠.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장 막판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이 정도 밀렸을 때라면, 만약에 오늘 미국 증시가 큰 변화가 없으면 내일 정도는 이만큼을 뒤돌리겠죠.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좀 뭐라 그럴까요? 아직까지는, 방향성을 잡지 않고, 그날그날 이슈에 따라서 조금 더 움직임이 있는 그런 장세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나 수급적인 부분에서의 코스피가, 좀더 흔들리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동시효과상 지금 보여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230선의 코스피 동시효과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일단, 좀더 낙폭을 줄이려는 시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1포인트 정도 상승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687선의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동시효과 상황에서 종목별의 흐름을 보면은 일단 삼성전자가 조금 밀리고 있는 게좀 눈에 띄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밖의 종목들은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아침보다는 거래소의 대형 종목들의 움직임이 조금 주춤합니다. 그렇게 좀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마감 결과 알려드릴게요. 내일장의 투자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